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지난주에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출근길 교통 상황 들으시겠습니다.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서운에서 송내, 조남에서 소암터널, 안양터널에서 청계터널까지 모두 15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 반대편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안양터널부터 수리터널 다시 장수와 송내 사이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오늘 양방향 시구간에서만 주춤한데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까지 서울 쪽으로 양재부 부터 서초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들어가는 길 계속해서 북정에서 탄천까지 차량 밀리고 있는데요. 옆에 언주로도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지나는데 시속 20km 안팎으로 통과가 되고 있고요.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 중에서는 도봉로가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기름역을 지나 동서문로 한성대 입구역까지 동북지역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 서북지역에서는 성산로가 모래내고가차도부터 이대후문까지 통일로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 쪽으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이 밖에 마포대로도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 오거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정체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연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은 마음이 좀 가벼우시겠습니다. 미국 그 다우지수가 폭등을 했죠.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좀 진정되니까 그런 모양이죠. 네, 장이 이미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4일,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1.41%, 227.34포인트나 올라서 16,395.37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52%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1.75%나 급등했습니다. 전날 그 우크라이나 위기로 0.7에서 0.9% 하락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반등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IT 버블 붕괴 이후에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크림 군사 철수 명령을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게 결정적인 상승 요인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퇴임한 그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퇴임 후에 첫 공식 석상에서 미국 경제가 올해 3%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정도의 그 궤도에 올라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로 전날 급등한 국제유가도 많이 내렸다면서요? 네, 밤새 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요, 1.59달러, 1.5% 내려서 배럴당 103.33달러에 주력했습니다. 그 전날 수준으로 돌아간 건데요. 또 금값도 하락했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서 올랐던 엔화가치도 떨어지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예, 국뉴스 한번 살펴보죠. 이 정부의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에 전월세 시장이 혼란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 발표한다면서요? 예, 그 EU 임대시장 선진화 대책 이걸 발표 이후에 임대사업자들이 그 세부담을 우려해서 월세 물건을 걷어들이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주로 그 은퇴자나 고령의 그 영세 임대사업자들이 지금까지는 소득의 6% 정도만 세금으로 냈지만 앞으로 14%를 내야 한다는 소식에 반발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또 그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또 월세 물건 위주에는 오피스텔 시장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정부가 부랴부랴 진야에 나섰는데요.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인 그 40만 명의 영세 생계형 임대사업자 가운데 임대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임대자에 대해서는 14% 그 분리과세 단일 세율 대신에 세율 6%를 적용해서 세금을 물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그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 필요한 경비를 대폭 인정을 해서 6% 안팎으로 그 현재처럼 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의 그 임대소득 올리는 은퇴자의 세부담은 당초 연 92만 원에서 80% 가까이 줄어든 17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과세 시기도 2년가량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오늘 그 경제연계 장관회의를 거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이 정부 정책이 아침에는 이랬다, 저녁에는 이랬다 하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또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이 정부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새 회사에 대해서 영업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인데 이 휴대폰 대리점과 퀵서비스라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생계가 위협당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네, 이동통신 그 유통 소상공인 즉 그 대리점들이죠. 대리점들로 구성된 그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그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장기 영업정지 제재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주에 그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일수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약 현재로서는 약 45일간 영업을 막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안명학 이동통신유통업회 회장은 장기 영업정지를 하면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이동통신사가 아니고 그 전국에 3만 곳이 넘는 대리점과 퀵서비스, 지하철 택배 종사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면서 만약에 장기 영업정지를 강행하면 그 생계터전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을 보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현우 퀵서비스 협회장도 전체 물량의 10% 내외가 통신기기인데 이동통신사들이 30일 이상 영업정지를 당하면 퀵기사들이 하루 일당을 채울 수 없다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시장 혼란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면서요. 예, 안혜정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그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한 뒤에 오히려 게릴라식의 그 보조금 살포와 대란이 더 빈번해지는 등 시장이 기형화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시장 시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규제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정부 규제로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의 행태를 막을 수 없다는 건데요. 그는 보조금 27만 원은 6, 7년 전의 가치로 상식 이하의 행정이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는 이 같은 보조금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올해 쇠고기 값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예, 농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월에 그 소고기 수입 단가가 톤당 5,057달러에서 5,748달러로 13.7%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우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그 우리나라 소고기의 주요 수입국인 그 호주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2012년 하반기부터 가뭄이 계속되면서 사육수를 줄였고요. 그 미국은 암소 사육수 자체가 줄면서 송아지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에 대비 있는데요. 실제 1월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고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해서 31,400톤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우리나라의 그 미국 호주로부터의 수입량이 꾸준히 줄면서 쇠고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최근 새학기를 맞아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부 잘하는 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 학부모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약의 실제 용도는 정신과 질환 중 하나인 ADHD의 치료제로서 환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처방할 때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치료제가 학부모들의 수요로 인해서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공부 잘하는 약의 실체와 부작용 등의 문제점,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방수영 교수 전환길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불리는 약의 정체가 정신과 질환인 ADHD의 치료제라고 하던데, ADHD가 정확히 어떤 병입니까? 예, 발음이 어려우시죠? ADHD라고, 보통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어떤 진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로 있으면서요, 12살 이하의 아동기에 시작되고, 또 만성적으로 이런 경과가 반복이 되면서 특히나 가정이나 학교 사회 등에서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역할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역학조사를 해보면 약 학년기 아동의 3에서 7% 정도에서 이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7%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리고 주의산만 과잉행동 이런 걸 이제 나타낸다고 했는데, 실제 병원에 그 방문하는 이런 어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소아정신과 클리닉에 방문하는 외래 내원아동의 한 절반 정도가 ADHD 이제 아동인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일반적 OECD 평균에 비해서 정신과 의사가 3분의 1밖에 되지도 않고요. 또 최근 지금 소아정신과학회에서 어떤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ADHD 아동의 처방 패턴을 지금 분석을 하고 국제학회에서 같이 그 논의를 하는 중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학년기 아동 중에 이런 치료를 시작하고 어떤 약물을 처방받는 아이들의 어떤 퍼센티지가 1%도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아이들 중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아이들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치료율이나 어떤 평균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아직도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 주의 산만하거나 뭐 과잉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질병으로 이해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 뭐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그걸 질병으로 이해를 할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ADHD의 예. 치료제 성분과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은 이게 뭐 갑자기 최근에 생긴 질환은 아니고 뭐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질환이기는 한데 가끔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아 내가 어릴 때 ADHD였는데 그때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예. 있기는 합니다. 이제 치료제라고 하면은 크게 식약청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 결이 있고요. 첫째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오해받고 있는 또 정신자극제 계열의 약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그 계열 약과 상관없이 어떤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의 제흡수를 차단하는 계열 약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게 됩니다. 예, 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진 이 치료제를 먹으면 ADHD 예. 질환은 그 완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계속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예.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의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주의력이라든지 실행 기능, 뭐 뭔가를 계획하고 집중하는 이런 능력과 관련된 뇌의 어떤 부위의 기능을 장장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장장 이제 치료제를 처방하고 한두 달이 지나면 효과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요. 또 이게 장기적으로도 1, 2년 이상의 꾸준한 치료를 이제 하게 되면 뇌 주의 집중과 관련된 어떤 중추들이 어떤 성숙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약물 치료가 종결이 되었을 때도 그 치료 효과가 이후로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1년 이상 꾸준한 치료를 뭐 요한다고 그 말씀하시는데 이 자식을 생각할 학부모들이 지금 예. 잘못 알려진 거겠죠? 이 공부 잘하는 약이다. 그런데 이런 약이라도 먹여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약을 복용을 시키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그 이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우선 뭐 효과와 부작용을 다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부작용을 먼저 물어보시고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방을 할 때 약의 어떤 효과와 또 약을 먹었을 때 손해보는 양쪽 점들을 다 이제 감안하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뭐, 심지어 비타민C라도 너무 과량 복용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이든지 저희가 양쪽을 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보통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어떤 치료 용량 내에서 처방을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식욕이 약간 감퇴된다든지 어떤 잠이 안 온다든지 약간 머리가 아픈다든지 하는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는데요. 제가 이 일을 접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학부형이 혹은 학생 자신이 혹시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과량 복용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약물에 대한 중독 증상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막 혼란스러워진다든지 뭔가 속이 이제 너무 이제 고역질이 심해진다든지 근육이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등의 이제 정신자극제가 너무 과량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급성 중독 증상들이 유발될 수 있는 점들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공부 잘한다고 하니까 이 하나를 먹어도 네. 될 걸 두 알 세 알씩 먹게 되죠. 많이 먹으면 네. 공부가 더 잘 될 줄 알고 먹는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일부 병원에서요 공부 때문에 약을 먹고 싶다 이러면 이 처방전을 쓰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공부 잘하는 약이다 이래서 인터넷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우선은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ADHD 질환을 가진 학생들 중에 주의집중의 문제 때문에 학습장애가 있었던 아이들은 치료를 하게 되면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을 보고 혹시나 우리 아이도 그 약을 똑같이 복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주의력이 증진된다고 다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능이라든지 정서라든지 뭐 동기 공부하는 방식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합성했을 때 공부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제 처방을 뭐 이제 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식으로는 정말 도저히 공부 잘하는 약을 달라고 만약에 병원에 가서 요구를 하신다고 해서 손쉽게 처방을 하실 선생님이 안 계실 것 같고요. 만약에 계신다면 그거는 이제 누구라도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신자극제 계열의 이런 ADHD 약품 전문의약품이어서 전문의만 이제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하고요. 또 약품 계열이 어떤 관리 반응이 향정신성 약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임의로 구입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하는 일은 실제로 법에 저촉을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전화가 연결된 김에 제가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요사이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는 케이스가 많다. 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게임 중독 같은 것이 많이 논의가 됩니다. 뭐 뇌의 사진을 찍어서 한쪽이 뭐 붉게 표시되는 것도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이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의로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학부모들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아이들 이제 상담하다 보면 참 암담할 때가 있는데요. 먼저 잠도 너무 부족하고 학업 스트레스가 아주 가중되고 입시 경쟁성이 놓여있는 분위기에서 아이를 도탁으로 찾다 보니까 게임을 지탱한다든지 뭐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들이 이제 생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이 또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신다면 전반적인 아이의 정서 상태를 항상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고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좀 같이 관심 있게 아이의 어떤 관심사들을 나누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요새 아주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종종 늦게 귀가하고도 잠깐 쉬고 다시 공부하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워낙에 그 시간에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야지 다음날 뭐 기분도 그렇지만 집중력도 훨씬 약을 먹는 것보다 월등하게 좋아지실 수 이제 일반 아이들의 경우라면 볼 수 있기 때문에 푹 재우시고 아이의 정서를 좀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계속 재촉하는 것보다는 잠도 푹 자고 놀 때는 또 잘 놀게 하고 또 이래야만 학습 집중도도 높아진다. 이런 결론이시군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방수영 교수였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에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스. 예, 전직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기자가 주목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유인경 경향신문 스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방송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기자들이 무척 바빴죠. 예, 네. 일요일 야권 신당 창당 발표 이후에 오늘 출발 사침서 인터뷰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까지 현재 전국 이슈가 야권 통합 뉴스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네. 여권 또 바쁜 것 같아요. 정몽준 예.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김망식 전 총리가 곧 귀국할 것 같고 또 이혜훈 후보가 있고 이래서 여권 또 이제 빅3의 그 경선이 벌어질 것 같고 어떻든 지방선거 이슈가 이 다른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미사일 쏘아도 그게 한쪽 구석에 처박힐 정도로. 그렇죠. 예. 네. 어떻습니까? 이 야권 통합 신당 창당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어야 될 텐데. 예. 어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삶과 인관식에서 예. 보도들이 되고 있다. 그 뭐냐 이랬더만 3일에 걸친 비밀회담, 네. 제3지대 창당, 이 안철수 김한길의 2인 3각 성공 여부, 3월 3일 양측각 3명의 통합 추진단 첫 회의. 네. 그래서 내가 온갖 걸 다 예, 하는구나, 인결시키는구나 이랬는데 이 기자들은 이 신당 창당, 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흔한 말로 멘붕이라 그러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아, 기자들도 멘붕했습니까? 그럼요. 정치부 베테랑 기자들조차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예. 윤여준 위원장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예. 저희 그 시사주간지 주간경향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우리는 이번 선거는 지는 선거다. 뭐 몇 표를 얻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0년간 정당을 만드는 거라고 그 당의 신당 출신 위원장이 물론 공동위원장이 합니다만 인터뷰한 지 바로 이틀 뒤에 예.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안 사람들도 몰랐는데 바깥 사람인 기자들이 아무리 상상력이나 인사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굉장히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그래서 관심이 가고 있는 거죠. 예, 김만길 대표가 작가니까 이 네. 상상력이 이제 발동이 된 건데 네. 저는 그 점은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이 정체성인 것 같아요. 네. 예, 안철수 신당이 지금까지 민주당도 그 극복해야 될 하나의 구태 정치로 네. 이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네. 공격의 대상이었는데 그리고 또 안철수 신당이 표방하는 것은 합리적 보수, 다하기 성찰적 진보. 이래서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겠다면서 민주당과는 정치성도 거리가 좀 있어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느닷없이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우선? 일단은 6.4 지방선거 전까지는 예. 어떻게든 이제 봉합을 하던 협의를 하던 해서라도 크게 또다시 찢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안에서 완벽하게 하기 힘들겠죠. 첫 번째 회동 때부터 이제 이견이 나오고 예. 뭐 김한길 저기 안철수 씨를 불러와라 뭐 이런 말들도 오가고 있고 지금 이미 뭐 김성식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연락이 좀 두절된 상태고 뭐 등등등등 돼서 안팎에 뭐 잡음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일단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라를 왜냐하면 이익을 보려고 뭔가 뭐 좋은 일이 있으려고 예. 본인들의 말씀은 국민들에게 좋은 새 정치를 해보겠다는 이유이긴 하지만 각 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보면 뭐 11%에서 13% 정도로 아주 굉장히 미미한 지지도를 보였었고요. 예. 새누리 당이 뭐 한 40%까지 올라간 반면에 그리고 안철수 신당은 창당 전에 이미 뭐 20% 뭐 가까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합당을 한다는 발표, 이제 제3세 지역에서 뭐 창당이라고 합니다만 신당 창당을 한다 발표가 나니까 지금 민주당 예, 인기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일단은 민주당은 조금은 이익을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안철수 씨를 지지하는 사람 중 5명 중에 4명은 그래도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충성도와 예. 애정을 보인 반면에 그 당 안에서 오히려 굉장히 허탈감들이 큰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기존의 정치가 싫어서 새 정치 해보겠다고 왔는데 이럴 수가 있나라든가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주체 형성 없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두 당끼리 합친다는 거는 굉장히 과거 구태다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국민들 설득 이전에 각 준비 당원들 자체부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고요. 그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라는 게 결국 이 정치냐. 왜냐하면 그동안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뭐 굉장히 새로운 당을 하고 큰 보폭을 해 보일 줄 알았는데 인물도 사실은 새로운 인물 많이 영입하지 못했고 또 창당을 하려면 기본 한 30억 원부터 뭐 100억 예. 원대 이상의 자본이 들어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별 논의된 바가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차악 선택이라 하더라도 명분은 내세웠지만 속내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지로는 상처를 참 많이 받은 셈이죠. 예. 예. 한번 나눠서 짚어보기로 하죠. 안철수 신당. 네. 이제는 새정치연합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신당. 네. 또 하나는 이제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김한길 대표가 이런 선택으로 나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져서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당 안에는 그 소위 강경파라고 불리는 친노세력. 예, 친노세력에 끌려간 네. 문제. 그걸 한순간에 극복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진노 세력의 반발, 이게 언젠가는 터져나올 것으로 그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잠복되어 있다. 그렇겠죠. 뭐 조중동을 비롯한 예. 보수 언론에서 문화일보가 이 새로운 당은 친노 세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언론의 뭐 제목 장사다 보수 진영들의 예. 그 완전히 이거 찢어 밝히려는 음모다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 후보였고 이제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을 내서 또 다시 대권 도전을 선언해 놓은 상태인데 안철수 의원이 들어와서 새로운 당을 꾸려지면 그리고 새 창당을 하겠다면서 2017년에 있을 대권에 도전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친노 세력이라면 새로운 대권 창출?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꼭 이념으로만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움직임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겉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민주당의 이런 형성 형세로는 지방선거 승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한다라고는 보이죠. 말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다들 부글부글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속내는 그렇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공격들이 많이 가해지는데 네. 아까 우리 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새 정치였느냐 네. 뭐 이런 공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신들이 정체성조차도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었는데 네. 정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막 만들고 있다가 이런 일이 터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죽하면 거, 예. 윤여준 공동위원장이 세상에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당을 두 개나 만들어야 되다니 우리는 발기대회만 하고 말 것 같아라는 그 자탄의 얼굴 얘기도 하셨죠. 지금 안 그래도 이 윤여준 김성식 의원은 뭐 합류하지 네. 않겠다고 네. 이제 꿈을 가슴에 묻고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새누리당에서 즉각 이 영입 김성식 의원 복귀해라. 네, 워낙 뭐 이런, 한나라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여준 의원은 어제까지는 합류를 하겠다 이랬는데 네. 오늘 아침에 또 보도를 보면 불만이 아주 크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불만과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예. 의원의 그 새 정치에 대해서 맨날 소통과 공감을 하더니 어떻게 5명의 최고위원들, 임원들도 소통을 못하면서 예. 전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논의하고 숙의하고 오랜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문제가 아니라 고독한 결단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후 통첩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제 그 정치 뭐 구단이라고 불려지는 윤여준 전 의원에 따르면 사실은 정치들은 얼마나 연륜이 많고 정치 감각이 있고 그래서 뭐 정치 구단 10단 뭐 정치의 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은 프로들이 많아서 지뢰를 많이 깔아놓을 텐데 어느 데 지뢰가
있는지 모르는 순박한 안철수 의원과 그 주변 사람들 들어갔다가 지뢰 터져서 혹시라도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도 싫고 새누리당도 싫어서 정말 새로운 새 정치를 꿈꿨던 사람들로서는 또 합쳐줘야 된다니까 저집시로 나왔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어떤 그 기업체에서 우리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라고 새 디자인만 내놓은 회사랑 합병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예. 디자인이 과연 멋진 새 차가 만들어질지는 이제 미지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안철수 신당이 그 실패를 한 이유가 바로 사람과 돈인데 네. 그게 이제 외관적인 원인이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체성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안 모이는 이유도 결국 정체성이 확립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잘 모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 사람 안 모이는 문제 또 돈이 그 안철수 의원이 부자라고 하지만 네. 이 창당 자금이 많이 드는데 돈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이 돈이 부족한 문제 이런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문제는 당이 아무리 안철수 당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안철수 혼자 결정했다. 최측근인 그때 송호창 의원이라든가 이런 한두 사람과만 네. 일어나고 혼자서 결정했다.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김한길 대표가 합당을 발표하는 날 아침에 네. 비로소 최고위원들에게 이를 알렸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나는 말이 되느냐 생각이 됩니다. 천하의 공당인 민주당이 당대표 혼자서 합당을 통합을 결의를 했다. 쉽게 말해 당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 되느냐. 그래서 이제 당이 해산을 하느냐 해체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상식적으로라든지 기존의 정당 공법으로서는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긴 하나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도 꽤 있다라는 거죠. 특히 20, 30대는 굉장히 예. 지지도 높아요. 예, 지지도 높아요. 50, 60대가 또 반대를 하고. 예, 50, 60대에서는 한 60% 이상이 이 신당 마음에 안 든다. 예. 왜 합쳤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도 세대 간에 보수 진보 진영으로 나뉘고 그렇죠. 또 나뉘고 예, 예. 이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게 제가 그 안철수 씨가 거치는 당 임원들에게도 도대체 새정치 하는데 뭘로 새정치 하겠습니까? 했더니 안철수라는 인물이 새정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정치일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행보가 이제 더 중요할 텐데 아직도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씨의 소신 뭔가 바꿔보고 싶다는 데에 대해서 기존의 정치가 그동안 썩었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데 공감을 하지만 그 주장일 뿐이지 행동으로 보여준 바가 없어서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막연하게 뭔가 바꿔보고 싶다 이래서 이제 등장을 하신 분이 안철수 의원인데 결국은 뭔가 예 결정을 해야 될 최후 고비에 가면 자신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서울시장 후보도 그랬죠. 대통령 후보도 그랬죠. 이번에 또 창당 직전에 이 김한길 대표가 합시자 이러니까 그래 가자 이랬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건너온 김여석, 이계한 전 의원 그리고 송호창 의원 이분들이 좀 딱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뭐 그렇지만 그분들도 그 속내는 잘 드러내지 않고 김여석 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저 연대는 공감을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지켜보면서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포석을 깔아놓기도 했고요.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을 일단 민주당이 많이 포기한 면, 예를 들어서 뭐 기초공천 폐지라든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라서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오면은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 뭐 한두 석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기초공천 폐지를 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적게는 5천, 많게나 3만 명 정도 당원이 탈당할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예상이 됐었는데 3만 명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그걸 감안하면서까지 기득권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호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 연대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볼지 모르겠고요. 가장 큰 수혜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예, 언론에서 예. 거의 다 그렇게 짚더라고요. 예, 지금 예. 뭐 통 큰 양보를 예. 해야 될 고비에서 넘어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오늘 그 여론조사를 보면 경향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몽준 의원이 발표를 하고 난다면 40%와 39%는 미미한 차로 앞서는 예. 거 나와 있습니다만 선거는 또
바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을 보여줄지 잘 몰라서 어쨌든 그나마 그 통큰 양보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한숨을 쉴 수 있는 여력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새누리당은 이제 야당이 분열이 될수록 예. 어부지리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합치면 본인들도 불리할까봐 지금 이제 기성에 있는 거물급 중진들을 뭐 남경필 씨라든가 원희룡 씨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선거 흥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가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만 선거는 그러나 이제 경륜이 치러내는 거거든요. 예. 예.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또 그리고 경기도에 예, 어제 이제 출사표를 낸 김상곤 교육감. 네. 그리고 부산의 오구돈 그 전 장관. 네. 또 대구의 김부겸 예, 전 의원은 뭐 아직까지는 열세지만 네. 어쨌든 자기의 정치적 비중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 바람에 또 하나 여당에도 변화가 있는 게 이 그동안에 출마를 망설이고 있던 남경필 예, 의원 그리고 제주도의 원희룡 전 의원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강제로 차출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네. 반당 논자로 그렇죠. 올릴 판이 됐습니다. 반당이 아니면 뭐 해당까지 예. 뭐 보이게 됐기 때문에 근데 하겠다는 분들 너무나 많은데 예. 뭐 이렇게까지 끌어들여나 하는 생각들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기존에 출마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이렇게 당을 저기 그 지역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뭐 가슴이 예. 막 뛰거든요. 막 경기도로 이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주도로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까? 인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참 부질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지역민이나 국민을 생각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이 지금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장 그 새누리당 후보들 특히 정몽준 의원이 이번에 조금 그 기분이 언짢았을 겁니다. 네. 일요일 날 그 언론의 월요일 보도를 네. 그 택해서 일요일 날 이제 출사표를 던지기로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날 아침에 통합 발표를 하면서 아주 찌그러졌죠. 예. 대부분은 아주 묻혀버렸죠. 예, 대부분 예. 신문 일면에 날 기사가 예. 뭐 이면 혹은 저 정치면 안으로 들어가서 뭐 예. 방송에 출연해서 그분들이 일부러 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약간 섭섭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서는 미리 예정되어 있는 네. 그런 행사를 좀 피해서 해주는 것이 예약 안에 서로 미국 같으면 예, 예 예약 안에 그렇죠. 더구나 이제 그분은 얘기인데. 다음에 차기 대통령 선거는 안 예. 나오겠다고 하셨고 뭐 블룸버그 뉴욕 시장처럼 재산을 본인의 재산을 환원할 의사도 있겠다고 예. 뭐 화려한 걸 하는데 글쎄요 얼마나 내놓으셔야 서울 시민들이 흡족이 하시려는지 그래서 그것도 참 예. 문제는 문제예요. 네. 예, 하여튼 이번에 정몽준 의원도 승부수를 던졌는데 네. 저희들이 이번 주말에 인터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예, 다음, 그, 예, 이슈 하나 넘어가죠. 사실 제가 이 이슈를 어제 네.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늘 하던 얘기예요. 네. 우리가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무슨 복지니 하지만 우리 사회에 정말 이 복지 사각지대,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거 노인, 네. 또 하나가 이제 소년, 소녀 가장, 네. 또 하나가 이제 희귀병 중증 환자들, 예, 이런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 이 자기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갔다가 끝내는 사글세빵으로 또 나중에는 최후에는 길거리로 또 딸들은 매춘 지역으로 몰려나가는 이런 이 가정 파괴가 되는 현상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최우선 복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한 5년 전부터 줄기차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동반 자살 사건. 네. 심지어 지난 그 토요일입니까? 세 건이나 있었어요. 네. 줄지어서 일어나고 예, 있죠. 뭐 모녀들이 뛰어내려서 죽고 또 약 먹고 죽고 차 안에서 죽고 이런 일이 있고 이 세 모녀 이제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예, 연달아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네. 우리 유기자님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게 사실 우리나라 복지 제도 자체는 그렇게 열악하지 않습니다. 예. 문을 두드리면 왜 이분들이 뭐 구청이나 복지센터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라는 기사도 나와서 참 막막했는데요. 예.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구청이나 동호회에 가서도 도움받을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라는 단어보다는 근로빈곤층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양의무자라든가 소득에 따른 복지사각
복지대를 조명하기보다는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패러다임의 문제가 더 큰다는 거죠. 새 모녀의 경우에 어머니가 61살인데 그동안 식당에서 일한 돈으로 한 100몇십만 정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기초생활수급 범위를 벗어나서 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가 없고요. 차라리 돈을 벌지 않았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딸의 경우에도 그 고혈압과 당뇨를 알았는데 이렇게 고혈압과 당뇨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판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말이에요. 예, 지체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 부모가 시골에 약간의 땅과 집이 있는데 자식들이 돈을 벌어서 엄상하게 될 경우에는 부양을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을 못 받습니다. 또 부모도 정말 1원 한 푼도 없는 독거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자녀가 집이 한 채 있다거나 자동차로도 한 대 있으면 기초생활 그걸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노인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부양 의무, 예. 가족이 복지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성인이 예. 되면 독립이 돼서 각각 독립된,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던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고가 끊어져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가 라는 사람들에게도 복지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인데 그 가족 뭐 가족 등록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15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폐지를 줘서 먹고 사는 예. 이 노인들이 예,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네. 최하로 잡으면 7만 5천 명 네. 최고로 많이 잡으면 2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렇죠. 참 복지에 대한 개념이 이런 끔찍한 사회에 저희들이 지금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탈인이나 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효도를 강조하는 네. 나라고 끈끈한 가족의 정을 강조하면 매우 좋습니다만 복지의 경우에는 가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고요. 사실 그동안은 지난 이명박 정부나 뭐 이 정부에서도 복지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잘못 나갔던 복지 혜택들 예. 이런 사람들 찾기에만 너무 급급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세무녀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10만 원의 세금을 남기고 죽으면서도 죄송합니다라고 했고요. 이 송파구청에서도 몰랐던 게 이 세무녀가 그동안 한 번도 공과금을 체납한 적이 없어서 장기간 공과금 체납된 그 지역민의 경우에는 동해나 구청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예.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냐고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지역 뭐 3천만 원인가 송파구청 나갔답니다. 그런데 예. 이 모녀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픈 상황에서 꼿꼿하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안 주어진다라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예,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더 정직하다는 걸 보면 네. 예, 또 이 가진 자, 배운 자들이 또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백억 자산가가 세금 예. 체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그 세밀한 복지를 예,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를 예, 예. 하지만 문제는 일선 그 동사무소에 있는 그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쁩니다. 아침부터 욕설에 시달리고 예.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세밀한 복지지.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예. 일단 휴머니즘 운동이 좀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근데 분들을 그게 또 이 도시의 상황을 주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라든가 뭐라든가 우리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만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예. 인터넷을 켜고 뭐하고 하지가 않거든요. 예. 오늘 이 답답한 얘기를 네.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예. 이 문제 언제 우리 둘이가 다음에 한번 또 제대로 한번 짚어봅시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매주 수요일 말에 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 해나를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를.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당진, 해나루.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데도 돈을 씁니다. 바로 유행에 돈을 쓰는 겁니다. 인간은 유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죠. 유행은 군중의 전염병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유행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지옥까지도 따라가는 존재인 겁니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동물이지만 집단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늘 빠져 있습니다. 남과 다른 그 모습은 물론이고 남과 다르게 의식한다는 것도 대중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단에 속해 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는 인간은 사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런 길 속에 매달릴수록 약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약한 것이죠. 이 조직 폭력배들이 개인적으로 흩어지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지는 그런 이치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요. 저는 우리 정치도 유행 따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생각보다도 남의 생각에 더 의존하는 정치인들. 이분들이 정치인들일까요? 이런 정치인들이 많다는 건 우리 정신의 비극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